하고 있는 러브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박용찬입니다. 저는 요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얘기가 우리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맨날 당하기만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용찬 당신 왜 박용찬이어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저 박용찬,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재명을 비롯한 저 무도한 좌파 세력에게 강력한 검투사가 되겠다는 각오, 그리고 무기력에 빠진 우리 국민의힘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바카스가 되고 싶다는 열망, 이 두 가지 각오와 열망이 저를 여러분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이 대통령 꿈도 꾸지 못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박용찬이어야 하는가? 저는 제 스스로를 지금 이 위기 상황에 가장 꼭 필요한 비장의 히든카드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약 30년간에 걸쳐 방송기자와 뉴스 앵커로서 치열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좌파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한 저 공영방송을 확실하게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당을 재건시킬 수 있는 활력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른바 기본이 결핍돼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현장에 대한 기본, 그리고 당원 동지에 대한 기본, 또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본, 이 세 가지 기본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현장에 대한 기본을 확실하게 회복시키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등한시해온 사이 좌파 세력은 각종 시민단체 조직을 현장 곳곳에 이식해서 이른바 좌파 카르텔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따른 총선에서 나타난 수도권 참패, 이 역시 우리가 현장의 중요성을 등한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박용찬은 우리 국민의힘에 봉사의 힘이란 거당적 봉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200만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새로운 우리만의 진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좌파 생태계가 시민단체를 지렛대로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부패한 생태계라면 우리 봉사의 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선량한 생태계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당원 동지들에 대한 기본을 복원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거 때만 우리 당원 동지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저 박용찬은 당원 여러분이 우리 당의 주인공임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원 소통국을 신설하고 매월 1일을 당원의 날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서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직접 듣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전문가이자 우리 당의 숨은 보석 원외 당협위원장들 적극 기용하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셋째,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본, 이 선거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같은 선거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지 않도록 부정선거 의혹 특검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특위를 국회 또는 당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로 장악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치밀한 계획에 따라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이 소중한 대한민국을 저 무도한 좌파 세력들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방송 기자와 앵커로서 체득한 저의 모든 역량을 좌파 세력과 싸우고 우리 당을 재건하는 데 쏟아붓겠습니다. 여러분, 이 박용찬의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